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 조직과 인사를 전면 개편했습니다. 정책실장 자리를 신설했습니다. 그동안 민심 대응이 느렸다, 더 빠르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. 취임 때부터 함께했던 수석도 모두 교체했습니다. 오고 간 수석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통령실이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정책실장 투톱 체제로 재편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실을 신설하고 실장으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임명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업무에 집중하고 정책실장은 내각을 지휘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비서실장의 업무가 몰려 여론에 빠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.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.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실과 경제사회수석실이 비서실장 산하에서 정책실장 산하로 이동합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인사도 발표했습니다. 정무수석에 한호섭 대통령 국정상황실장, 홍보수석에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,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내정했습니다.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실 간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더 넓게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을 모두 교체했습니다.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대통령실 2기 체제는 민심 현장에 더 다가가겠다는 전략입니다.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.